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해성DS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1958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4월 13일 화요일 오후 3시 4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해성DS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해성DS는 해성그룹 계열의 리드프레임 및 반도체 패키징용 서브스트레이트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성DS 같은 경우 오늘 약0.1% 정도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업황 조금 설명드리자면요.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 회의 내용이 나왔는데, 바이든 미 대통령, 반도체 배터리 분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그런 논의책이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품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관련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과 화상으로 회의를 갖고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향후 공급 위기를 방지하려면 고유한 인프라를 건설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와 배터리와 같은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면 인프라를 늘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논의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런 이슈에 따라서 해성DS 또한 어느 정도 인프라가 늘어나면 해성DS는 이제 반도체 패키징용 서브스트레이트를 제작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모멘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어느 정도 하락은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점점 저점 상승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상승했을 때는 이 위쪽에 이동평선들 모두 뚫어내면서 저항대 뚫어내야지 이제 이동평선들이 정배열로 돌아가면서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반도체 품귀 현상 관련해가지고 논의책이 잘 진행된 만큼 인프라를 늘려야 한다는 고 이제 말을 한 만큼 이제 해성DS에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늘리게 되면 해성DS 또한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고요. 늘리게 되면은 그에 따른 수입과 그리고 실적이 크게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도 상승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때도 계속해서 저점 높여가면서 상승한 만큼 지금도 저점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좋은 그림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락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아래쪽에 이제 저점이었던 이 구간까지 하락하는지 조금 31,500원대까지 하락하는지 조금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31,500원까지 하락하게 된다면 바로 지지받고 반등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빠르게 상승 나와주면서 빠른 시일 안에 34,700원대 저항선 뚫어내면서 상승 주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해성DS의 재무 상황 살펴보시게 되면요. 영업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고 그리고 21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인프라를 늘릴 예정이니 늘리는 만큼 이제 21년도에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컨센서스는 이제 507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 507억보다는 좀더큰폭 크게 컨센서스 상회하면서 영업이익 기록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상회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주가 상승견인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4월 달에는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요. 다른 이제 기업들도 1분기 실적 점점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해성DS도 1분기 실적 나오게 된다면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상회를 하는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과 실적이 많이 개선되며 상승을 했는지 이 부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거나 아니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게 된다면은 그에 따라서 당연히 주가 또한 모멘텀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조금 유심히 체크해 보시면서 넘어가셔야 될것 같고요. 또한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도 모두 다 체크해 보시면서 주가의 흐름 살피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를 하며 약간 음봉 마무리 되었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 약 5거래일 연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3거래일 매수하다가 오늘 매도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계속해서 유지한다면은 계속 음봉 그리면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언제쯤 매수세로 전환하는지 그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하게 되면 큰 양봉 그리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상승 나와줄지 그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혜성 DS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혜성 DS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혜성 DS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 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위쪽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가게 되면요. AP 투자연구소 이제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운데에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드리는 종목을 열람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추천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은 오전 7시 47분부터 실시간 리딩 들어가신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먼저 종목 추천에 앞서서 미증시부터 시황까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무료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 9시 경부터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에는 세 가지 종목 들어간 모습입니다.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무료 종목 추천 같은 경우에는 약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종목 추천에 들어갈 때는 기준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면서 이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언제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카테고리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열람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무료로 종목을 받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종목 추천을 도움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